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방송 주제로 신청한 사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3년 전 지금 집에 이사 오면서 앞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꼭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3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고 하지만 남편은 결사반대입니다. 이제는 진짜 폭락이 올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자면서 당분간은 전세를 더 살자고 합니다. 내년이면 다시 만기가 돌아오는데 최근 전세값이 5천만 원 정도 올라서 이것도 올려주려니 솔직히 힘이 드네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전세금만 올려주고 진짜 폭락이 오면 그때 사야 될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작년에는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2019년 폭락설은 유명했었죠. 그러나 작년 서울 집값은 더 올라버렸고 많은 분들이 반쯤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진짜 폭락이 올 때까지 집을 안 사겠다 결심하는 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폭락이 정말로 오면 그때도 또 집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월세를 살면 폭락이 올 때 집을 살 수 있지만 전세를 살면 집을 못 삽니다. 월세를 살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전세를 살면 집을 못 산다? 어차피 새 들어 사는 것은 똑같은데 무슨 차이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죠. 바로 전세나 월세는 상호간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집주인에게 마음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은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야만 해지가 되고 그때서야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많은 무주택자 분들, 특히 아파트를 이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부부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입니다.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에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락이 온다고 칩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한국의 경제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집값 하락이 막 가속화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무슨 돈으로 폭락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나한테는 전세금이 전재산이고 전세 만기는 아직 1년도 더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기회가 와도 전세금이 계약금으로 딱 묶여 있으면 나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가족한테 빌려서 우선 집을 뭐 사고 나중에 뭐 전세금을 빼서 갚으면 될까? 주변에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5천만 원 빌리는 것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월세는 좀 다릅니다. 월세는 보증금만 주인한테 묶여 있을 뿐이지 다달이 월세를 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폭락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 1부와 2부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서 집을 살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에게 전세 계약으로 2년씩 묶여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던 전세를 빼고 월세를 간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를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죠. 남에게 월세 산다고 말하는 것도 좀 꺼려지고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니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전세입자들한테는 저금리로 돈을 팍팍 빌려줍니다. 그래서 본인 능력보다 더 좋은, 더 멋진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왕창 끌어다가 높은 전세를 주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조금만 빌려서 어떻게든 이자를 아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더 빌려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 가서 전세 살자라는 마인드로 많이들 삽니다. 그런데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간다? 그걸 남편이나 아내한테 설득을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전세를 삽니다. 그러니
폭락이 온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임대인에게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전세 살면서 폭락하는 집을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우선 전세 만기 한 6개월 전쯤에 집값 하락세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집값이 주저앉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아직 나의 전세 만기가 만약 20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어차피 폭락장 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주인이 돈을 빼주지 않을 거거든요. 한 만기 6개월 전 폭락이 시작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가 전세금을 받으려면 누군가 우리 집에 내 전세금 이상으로 들어와 줘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본인이 다른 집에 전세 살기 위한 자금으로 쓰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해놓죠. 임대인도 전세금을 빼주려면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받아서 돈을 빼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락 사태가 만기 6개월 전쯤 왔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은 또 위기가 온다고 막 불안해하고 급속도로 움츠러듭니다. 전세가도 단기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겠죠? 금리도 올라갈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과거처럼 잘 받기가 어려워지죠.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제때의 돈을 못 받아 나갈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요 라는 분이 있겠죠. 근데 다행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놨거나 다행히 들어올 사람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 만기 두 달 전까지 된 거예요. 뉴스에는 매일매일 집값 폭락의 뉴스가 쏟아집니다. 강남 다주택자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했다. 뭐 그런 자극적인 기사도 나올 겁니다. 건설사가 분양에 실패했다. 미분양 증가가 우려된다는 기사도 쏟아집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들은 쏙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폭락을 바라는 분들 말처럼 30%, 50%씩 폭락이 옵니다. 단순 조정시장은 5에서 10% 정도 작은 변동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드디어 폭락이 왔어. 여보가 말한 대로 우리 이제 집 사러 가자. 17년도 가격으로 돌아왔잖아. 우리 이번에 전세금 빼서 대출 좀 더 받아가지고 집 사자 라고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남편이 당신 미쳤어? 라는 눈으로 날 쳐다볼 겁니다. 이제 폭락 시작이라고 더 떨어질 텐데 지금 미쳤다고 사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30% 떨어지면 집 산다는 남편이 이제는 50% 떨어져야 집을 산다고 말을 바꿉니다. 다급해서 주변 유치원 엄마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집 사지 말라고 말릴 겁니다. 자기가 아는 다주택자 언니가 망했다더라. 이제 경매가 쏟아질 거래. 은행에서 대출 다 회수할 거라 1년만 기다렸다가 사라던데? 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이 시국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집값 더 빠진다더라. 지금 집 사면 안 된대. 다들 난리더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정신 차려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만기 두 달 남았는데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 나가실래요? 그때 과감하게 전세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럴 깡이 있는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열의 일곱은 그냥 2년 더 살게요 라고 결정을 합니다. 열에 한두 명은 주인과 딜을 하죠. 전세가가 5천 정도 빠졌던데 돌려주시면은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요. 그런데 그때 노련한 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현재 가격이면 연장을 해드릴 건데 금액을 낮출 거면 나가시죠. 집을 비우라는 말에 갑자기 두 딸의 학원, 학교 전학 뭐 이런 걱정들이 생깁니다. 이사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5천 돌려받자고 이삿짐 센터 부르고 이사하고 접시 뭐 가구 정리하고 아무리 못해도 200은 깨질 테고 이사 한번 하면 귀찮은 일이 좀 많아요. 어차피 2년 뒤면 돌려받는 전세인데 그냥 기존 금액으로 계약을 할까? 뭐 온갖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뭘 5천만 원 돌려받겠다고 이사를 가 그냥 살자 라고 합니다. 이사 가면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집을 얻게 될지 알 수도 없죠. 결국 기존 전세대로 2년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집값은 폭락해서 뉴스에서 연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대고 주변은 다들 뜯어 말리는데 여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집을 사러 돌아다닐 자신이 생길까요? 열의 아홉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깡과 자신이 있는 분은
이미 진작에 집을 샀겠죠. 그렇게 전세 계약을 2년 새로 하는 순간 돈은 다시 2년간 묶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은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가려면 내가 똑같은 가격에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야죠. 그 사이 전세 시세가 떨어진다면 내 전세금에 맞춰서 들어올 세입자는 없을 겁니다. 결국 나는 하락장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월세는 다릅니다. 현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매물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 집 한 채 사놓고 전세를 준 뒤에 나중에 이사를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바라지만 마시고 진짜 폭락에 베팅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월세로 이사 가세요. 그 정도 준비는 해 놓으셔야 다음번에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로 몇만 원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와도 못 잡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뭐 폭등 수준이었죠?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약 5년간은 암흑기였고 하우스푸어의 시절이었고 집 사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집값이 고점 대비 30% 50% 떨어진 곳이 많았는데 무주택자들은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폭등 수준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매수세가 실종입니다. 15년도 고점 대비 30% 50% 떨어진 지역도 많습니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폭락했으니 집을 살까요? 안 삽니다. 오르면 비싸다고 안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야 라며 안 사는 게 현실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리스크는 사람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두려우면 결심을 못하는 겁니다.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죠. 집을 산다는 거는 큰 결심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막상 기회가 오면 집을 못 삽니다. 결국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면 정말로 집이 필요하고 꼭 사서 실거주 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습니다. 내 능력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대출 정도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절한 집을 사세요. 소위 영끌이라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집값이 더 올라가면 기분이 좋겠죠. 집값이 혹여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수준을 받았으니까 갚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폭락이 온 뒤 집을 사면 지금 사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집, 더 새 것, 더 좋은 지역을 같은 돈 주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욕심이 끼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분도 그걸 기다리다가 벌써 3년이 지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년 전에 전세 안 살고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그때도 분명히 살 수 있었는데 대출 조금 더 받기 싫다고 이자 조금 덜 내겠다고 괜히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안 샀던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전세를 사는 것은 안전한 게 아니고 매우 위험한 베팅입니다. 내가 산 집값이 떨어져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었던 집을 안 샀다가 집값이 더 올라버리면 그것도 돈을 손해보는 겁니다.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본인이 투자에 큰 관심이 없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욕심내지 말고 실거주 기준 지금 집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억울해서 지금 가격에는 못 사요. 30% 폭락하면 꼭 살게요 라는 생각이 끝까지 든다면 차라리 만기 때 월세로 이사 가세요. 보증금은 최소로 해놓고 전세자금 대출 다 상환해서 대출을 0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내 집을 살 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멋진 집 가지 말고 최대한 싼 곳에서 월세를 아끼면서 착실하게 모아보세요. 그렇게 월세 살면서 임대인에게 돈 묶이지 말고 내 통장에 현금을 쌓고 계세요. 그러다가 폭락이 오면 그때 또 50%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 먹었던 금액까지 떨어지면 산 다음에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과거에 올렸던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 1, 2부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폭락에 베팅할 것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달러나 금 뭐 이런 것들로 바꾸면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마 또 남편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현금을 모으라는 것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폭락에 베팅하려고 필요한 집을 안 살 것인가? 난 투자 목적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제가 작년 전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는 집이 2020년 올해 또다시 올라가면 그땐 진짜 못 삽니다. 전세 사는 것도 위험한 베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남편분과 많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걸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